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순간적이에요. 얼마 못 가서 또 고부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.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가운데 손주가 끼어 있으면은 좀 해결이 돼요. 어느 정도 이 손주 사랑은 어른들이 참 좋아라 하거든요. 자식보다 손주들을 더 좋아라 해요 어른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 손주 때문에 그 며느리든 아들이든 뭐 또 딸이든 사위든 이뻐 봐주는 거예요. 그게 제일 해결 방법은 애기들. 애기들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런들 앞에 데려다 주면은 아마 고부 갈등도 해결은 되죠. 한 번씩 내가 심술 부려요. 그게 기싸움이 들어오는 거죠. 지도 모르게 좀 이래 뭐래 버팅긴다 그래야 되나? 이제 그런 걸 좀 해요 나한테. 네. 모른 척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오라 가라 소리도 안 하고요. 언제까지 있는 그렇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. 그 대신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좀 틀리죠. 그럼 뭐 딴 사람 같아서 아다다다 갈 건데 네. 안에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어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아들을 잡죠. 아들한테 욕을 막 퍼붓죠 이제.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시어머니가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렵대요. 그치. 그래서 아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해요. 그냥 내비둬요 그냥.